안녕하십니까, 미인구입니다. 오늘은 좀 앵글이나 구도가 또 새롭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느냐, 15번째 펜팔 답장입니다. 펜팔, 원래 펜팔 컨텐츠랑은 좀 다른 구도잖아요. 다른 화면 구성을 했는데 이제 너무 같은 앵글로만 나오니까 사실은 뭐 제가 조금 새로워지고 싶어서 이제 항상 똑같은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오늘은 또 이렇게 이게 화면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갈 건 아니에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무튼 오늘 15번째는 이런 식으로 조금 진짜 좀 유튜버에 맞는 화면 구성으로 오늘 답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번째 펜팔은요, 짬뽕죽이라는 분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자신을 짬뽕죽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호칭을 그렇게 합니다. 짬뽕죽님께서는 8월 5일날 편지를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8월 7일날 한번 더 편지를 보내주셔서 총 두 번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내시고 나서 두 번째 편지 때 저한테 첫 번째 편지를 혼자만 읽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편지를 읽어드릴 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편지는 답장하면서 내용을 제가 또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거예요. 둘만의 이 둘의 답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도 시청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편지를 건너뛰고 짬뽕죽님의 두 번째 편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구님에게 제가 너무 제 감정 쓰레기를 만들어서 미인구님께 버린 것 같은 느낌에 사죄의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 죄송해요. 보내고 너무나 많은 후회로 이불킥을 몇 번이나 했더랬어요. 하고 티티 했는데 입이 삐죽. 부끄럽네요. 쿠팡으로 까까스를 보냈어요. 여기서 까까스는 이제 과자의 복수 형태를 말하죠. 토요일날 배송된다고 하니 제발 맛있게 드시고 제가 보낸 편지는 그냥 혼자만 읽고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인구님을 성격 유형 관련 영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고 그러다가 라방을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던 이미지와는 다른 섬세하고 유쾌하시고 라방에 계시는 한 분 한 분께 좋은 말들과 배려들에게서 제가 좋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 마음도 재미도 좋은 감정들이 마구마구 흘려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제 또 하실지 모르는 라방 기대됩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항상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채널로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길. 느낌표 물결. 자, 우선은 답장을 드리기 앞서서 첫 번째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짬뽕죽님께서 하시는 고민, 자신의 성격에 관련된 고민과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데 사회생활 하시면서의 걱정과 여러 고민들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자, 우선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극복해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그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또 고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서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이 편지를 내가 미인구님께 보내도 되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8월 5일날 편지 보내시고 8월 7일날 두 번째 편지가 온 걸 보니까 하루 동안 또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인프피로서 저도 인프피로서 그 마음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럼 바로 한번 답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쓰레기 아닙니다. 감정 쓰레기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 쓰레기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인프피로서 너무나 공감가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저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고 또 저도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짬뽕죽님께서 죄송하거나 사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감정 쓰레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이용하신 거 아니고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대화를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자를 보내주셨는데 과자 잘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있고요. 이 과자 머신답게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선물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뭐 선물 받을 위인도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최민구 씨인데 저를 위해서 물론 짬뽕주님께서는 또 이게 사제의 어떤 명분을 붙이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업실 멤버들과 함께
예, 맛있는 과자 잘 먹고 있고요. 이게 과자를 또 사실 이렇게 보여드릴까? 먹는 걸 보여드릴까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또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다른 또 구독자님들께서 또 과자를 또 보내주실 것 같아서, 민국을 저렇게 과자 잘 먹네? 또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잘 먹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유튜브에서는 제가 따로 읽거나 업로드하지 않을 거고요. 저 혼자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됐고요. 우선 이불킥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또 공감이 갑니다. 저도 사실은 인프피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고 어떤 혹은 싸우거나 어떤 감정을 내비치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잘 때 엄청 생각나잖아요. 1000번, 10000번, 10000번 정도 복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랬었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망상을 하면서 엄청 후회하고 엄청 이불을 엄청 걷어차서 이불이 없어질 정도로 걷어차지 않습니까? 뭐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짬뽕주님께서 이불을 얼마나 걷어차셨을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감정 쓰레기 아니고요.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갔고 응원과 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고민들 회사의 사회생활하면서의 그 성격에 대한 고민들 혹은 그 사회관계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겨내는 방법, 제가 극복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편지 마지막에 극복하시는 내용이 제가 말하려고 했던 제가 극복하는 방법과 일치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유머 센스를 사용해서 유려하게 상대를 배려함과 존중함과 동시에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때 웃음은 사실 제일 최고의 어떤 방법,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를 잘 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짬뽕주님께서 이미 또 그렇게 또 유머 센스를 발휘하면서 잘 극복해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앞으로의 삶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이제 제 영상들을 이제 보시다가 이제 라방까지 이제 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라방을 보면서 이제 영상들과 보는 거와 다르게 되게 섬세하고 유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해요. 제가 첫인상이 사실 좋은 편이 아니에요. 첫인상이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굉장히 시크해 보이고 쌀쌀맞아 보인다. 어느 말까지 들어봤냐면요. 눈빛이 냉혈한 킬러의 눈빛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서양 눈, 쌍꺼풀이 큰 눈에 우리가 매스미디어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같이 무쌍의 이렇게 날카로운 눈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잘 웃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욱 첫인상에서 그렇게도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들도 난해하고 매니악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라방 보시면서 아 이렇게 섬세하고 유쾌하구나 라고 되게 느끼신 것 같아요. 무튼 첫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혹은 뭐 첫인상은 달랐지만 결국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를 봐주시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라방이랑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좋은 감정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흘러나와가지고 좋은 공간에 있다,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나 뿌듯한 얘기고 변변치 않은 한 사람이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나 저한테도 힘이 되고 너무나 신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리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과 라방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혹은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를 제가 보면서 매번 진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외로움도 조금 달래주고 저 또한 여러분들 덕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다. 짬뽕주님 덕분에 제가 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에너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소소한 위로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저를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짬뽕주님도 이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 유튜브로 맺어진 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미인구스러운 영상들 계속
그리고 또 재미있는 라방, 대화할 수 있는 컨텐츠들 계속 한번 더 열심히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달려나가는 건 아니고 좀 걸어가는 정도의 일이죠. 빨라요, 뭐 빠른 걸음 정도. 펜팔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자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과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또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번에는 다른 구독자님께 노래 선물을 드렸었는데 제가 노래는 잘 못하니까 제가 랩 선물, R.A.P. 랩 선물 마지막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선물이라고 하기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봤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진짜 진정성 가득한 고민 공감 너무 많이 갔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짬뽕주님. 사실은 제가 뭐 말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 하나 싶어서 이게 좀 환경이 바뀌니까 야 이거 이상해지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인구였습니다. 예, 짬뽕주님. 과자 잘 먹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소음 공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못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이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신, 예스, 예, 응원합니다. 세이요. 세이요. 이 화면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보고 해야 돼서 여기. 예. 서식가 잠이 든 시간에 아무 말 없는 밤하늘은 침착해. 그와 반대로 지금 내 심장은 오늘만 살 것처럼 아주 긴박해. 살아있음을 느낄 때면 나 산송장처럼 눕긴 싫어. 지금 이 순간이 훌쭉이 되더라도 지친 시간을 미로 on the wall. 내 모습이 어때? 눈이 부패이고 몰고로 초퇴해도 하던 에레로 내 청춘을 뽀갤갤할 걸. 단지 조금 더 어리단 건 억울해. 불하긴 해도 잠재가 지가 커. So I got let my young darling later.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oh well oh eh oh eh eh eh. 태양이 밤 하늘에 잘 비추 가려도 oh well so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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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so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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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태양이 밤 하늘에 잘 비추 가려도 always yeah. 무드 가득한 시야는 밤하늘에 든다. 곁에 있는 별처럼 깨있는 나. 잠이 든 자에게는 내일이 와. 허나 난 내가 먼저 내일을 봐. 만약 오늘 내가 죽어도 시간은가 움직이는 시계 밤늘이 실감이 나. 같이 뛰거나 선택하라면 나 신발을 신을 거야. 커피 한 잔을 비운 다음 에 심박수를 키운 다음 에 한숨을 쉰 표처럼 찍고 따져 한밤중에 싸움을 왜냐면 난 내 꿈에 내 근처라도 가보고는 죽어야지 싶더라고. 요가 틀릴라 말 죄송합니다. 이 밤이 하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y. 태양이 밤 하늘에 잘 비추 가려도 always away.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y. 태양이 밤 하늘에 잘 비추 가려도 꿈속에서 헤맬 바에 어서 잠에서 깨길 바래. 멋쟁이들은 깨있는 밤에 게으름뱅이들은 말들 빨들 빨들. 어쨌든 간 인생은 딱 한 번.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면 그 순간 내가 기억할 만한 건 잠에서 깬 나일 것 같아. 그림쟁이들은 그리다까지 그려. 너가 음악을 한다면 끝까지 들어. 우린 이 젊음을 만끽해야 해 My friend. Yeah.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y. 태양이 밤 하늘에 달빛을 가려도 always away.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y. 태양이 힘들다. 자, always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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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짬뽕주님. 감사합니다.